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생각해도 젊은 사람들은 뭐 바뀌었다는 말이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뭐냐니까 이 배보사장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니까 배 나온 사람이 끝내 자랑했다. 하도 못 먹고 산 세상에는 뭐 주로 이제 배 나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이배 나온 것이 자랑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배 나오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다이어트. 우리 이제 다이어트 예전에는 처음에는 다이어트 이런 얘기만 하더만 요즘에는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요즘에는 그냥 다이어트 뭐 이런 말안 하고 뭐 해독 주스 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살을 빼려 그러면은 살만 빼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몸에 쌓인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독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좀 몸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봐도 다이어트 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완전 뭐 굉장하지. 했는데 나중에 다시 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체질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져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른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냐니까 뭐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안 찌냐? 또 이게 뚱뚱한 사람들, 풍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먹는 줄 알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아,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물만 먹는 것 같진 않던데. 여하튼 뭐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럴 때 나온 말들이 그 말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체질이라고. 그렇습니다. 체질이라니까. 이 체질,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만약에 진짜, 뭐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진짜 다이어트 성공하려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체질을 바꿔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체질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그 제목 봐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었느냐. 다니엘이, 오늘 지금 다니엘 6장 10절에, 그거에 대한 답이 탁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니엘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도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오늘 그게 나온 답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다니엘이 그런 체질이다 그 말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날막 갑자기 뭘막 잘하려고 그러고 애쓰고 이래가지고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우리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되어지면 그게 한데 전혀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안 하면 어쩝니까? 체질이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뭐냐니까는 어릴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릴 때 했던 것들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그게요.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체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큰 응답하고 축복받았던 것은 다니엘이 아주 예, 체질되었다. 지금요 오늘날 제목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어느 순간에 뭐 하나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뭐라 되니까는 이내 체질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면 반드시 어느 날
개인장은 이제 응답받는. 요새 어쩝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예전이라기보다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88년도인가 통행금지가 없어졌으니까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2019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예전에는 뭐 이러니까 진짜 막 오래전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때는 뭐였냐니까는 이 밤문화가 없었잖아요. 밤문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뭐였냐니까 이 밤에 뭐를 많이 안 먹는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모든 게 이렇게 밤에 다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보면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뭐를 이렇게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살이 더 많이 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뭐 이렇게 친척 중에 누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살이 빠졌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계속 그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렇게 비밀이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체 그렇게 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밤에 이렇게 안 먹는 이런 체질이 되어지면 뭐 이렇게 살찔 염려 얻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문화가 뭡니까? 밤에 이렇게 먹는 문화인데 밤에 안 먹는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냐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밤에 좀 먹어도 이제 살이 빠지고 이러지만은 안 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뭐냐 밥 먹으면 밤에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체질을 서서히 좀 바꿔야 된다니까요. 뭘 바꾸냐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먹는 이런 체질로 그것도 이제 여기에 바뀌어져요. 바뀌자니까 우리 이 사모님이 아무튼 끈일을 반드시 해야 되네. 간식 아무리 먹었어도 안 돼. 밥은 꼭 먹어야 되네. 그걸 바꾸느라고 내가 상당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뭐요? 아니 먹었으면 됐지. 꼭 밥을 꼭 먹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또 선생님이 또 간식을 먹으려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꼭 밥을 먹어야 되냐? 이제 그걸 상당히 오랜 시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체질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저녁 뭐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그렇지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니까 체질이 잘 안 바뀌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다 바꾼다 보니까 언제 바꾸냐 그러면 의사 말하면. 의사 말 들으면 바꾸지더만. 의사가 뭐라냐면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제 체질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체질을 바꾼 사람들은 언제 바꾸냐? 이제 암이 발견되고 나면 좀 체질 바꿔지고. 근데 이제 암이 발견돼도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치료 못 받고 이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요 체질이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우리가 뭡니까 체질 좀 바꾸면 되는데 근데 체질을 못 바꿨다 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박 집사님 그런 말 말씀 안 하고 오신데 아까 구역공과 들었더니 윤 목사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어제 결혼식 줄에 섰는데 결혼식 한 신랑이 77살 못하네요. 77살 먹은 신랑이라고 그 줄에 서고 나니까 아 100세시다란 말이 실감 나는구나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76살 먹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하지 말라니까 지금 77살 먹었는데도 다시 77살 먹었는데도 결혼했는데 76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런 체질 말고 이제 내가 안 된다 이런 체질 말하니까요 그 어떠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러면 못 바꾼 거예요. 난 안 된다 이러면 못 바꾼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니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 비밀은 뭐냐니까 체질이라니까요.
오늘 우린 사건은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니까 사건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단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그렇게 체질이 돼 있었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니까 한 번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체질이.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게 아주 조금씩 뭐 피 오는 것 같지도 않는데 보니까 옷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니까 엄청 크게 대단하게 크고 대단하게 한 사람들을 보면 뭐냐 반드시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그러면은 어느 날 이제는요 굉장히 축복된 이런 체질을 갖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뭐냐 그는 우리 이제 다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어쩌면 저 사람이 어느 날 뭐 굉장한 척해도 그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작심삼일.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체질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요. 이걸 지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과연 지금 다니엘은 평소에 뭐를 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으면 그래서 우리도 뭐합니까? 이제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을 한번 조금 보면서 아 내가 안 한 걸 다니엘이 한 게 뭐였는가? 또 반대로 나는 했는데 다니엘을 안 한 게 뭐였는가?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찾고 뭐합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말고 아주 내가 그래 이 정도는 좀 도전할 수 있겠다.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로 오해하냐니까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것은 안 해야 쓰겠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 이런 거는 꼭 해야 쓰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뭐냐 거의 불가능한 것들을 정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술 먹은 사람이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술 안 먹을란다. 그거요. 참 의도는 좋은데 그게 잘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뭐 예를 들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란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성도들이 자꾸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된다고? 그러고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그거는 이제 절대 불가능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막 우리 그 잘못된 것 못된 것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 넣어놓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자꾸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금 뭐 바꾸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못 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지침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그 누리는 것에서 사실은 지금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 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일요일 날도 놀러 가지 말고 일요일 날 일요일로 가지도 말고 일요일 날 뭐 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수록 뭐합니까? 일요일 날 뭐 어디 갈 일도 많고 만날 일도 많고 뭐 직장에서 지금 나와라 갈 일도 많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면 너무 지금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성경 있는 말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구원받은 사람은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하는 게 봐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뭐냐니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구원 주실 때도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믿음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도 자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게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기록했다니까 그 이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나쁜 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어도 너희들이 이제 뭐냐 악한 행실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막 이제는 행실을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때 엄청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 회의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뭐 심지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걸 회의에서 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럼 다만 좀 권하는 것은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것도 뭐냐 완전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금한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유익하겠다 이런 정도 했다니까요 지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신앙인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막 뭔가 자기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행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행위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못 걷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어쩌냐 내가 어느 날 그 지금 악한 행위에서요 전부 벗어나고 내 행위가 전부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잘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이거를 잘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냐니까 새신자들 렘넌트들에게 자꾸요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네가 믿는 그 순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축복을 줬냐. 이제는 그 어떤 문제 와도 당신은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쩔까? 혹시 망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움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건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것을 누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 이제 그 축복을.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리면은 또 가나안 땅 가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온넷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 왜 줬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제는 진짜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이런 거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깨닫고 눈치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주다 보니까 늦게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 뭡니까? 가고 나서서 깨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응답 받으려면 가기 전에 깨달아야죠. 응답도 받고 그럴까요? 가고 나서 깨닫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했냐? 우리는요, 반드시 끝에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수장절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끝에 천국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루는데 어떤 방법을 이루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6절에 말하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도록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 2장 13절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빌립보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 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반드시 우리는 끝날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뭐 해놨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다.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람 갈 때 인도하지냐?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일합니다. 어떤 지금 시간표입니까? 내가 사람 갈 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갱신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뭐합니까? 진짜 사람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상대를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뭐가 되면 해결됩니까? 내가 바꿔지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꿔지려고 그러니까 애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뭡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을 주실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큰 지금 어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환란, 핍박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지금까지 닫힌 문들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때때로는 문이 막힐 때도 있죠. 그 문이 막힐 때는 이제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큰 문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다니엘이 한 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이미 나에게 준 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고 지금 내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막 그걸 하려고 했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우리는 그걸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자의 신분, 권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에 여러분 염려되는 거 있으면요. 묶어버리세요. 우리 지금 박 집사님 이 말씀을 진짜 탁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되는 거 있으면요. 그 염려만 하고 있다니까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거 여러분이 묶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걱정되는 거 여러분 묶어버리면 됩니까? 뭔 말인지 여러분 지금 잘 요거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거 있으면 이거를 지금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뭘 줬습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풀려야 될 거 있으면요. 내가 지금 땅에서 지금부터 풀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일대지에 나와 있는 크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었다네요.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지금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지금 나왔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지금 예사에 이르잖아요. 너는 왜 일이 안 풀리냐 모르겠다. 박수님 그런 말 안 해요? 너는 왜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 안 풀리는 일 같은 걸 우리가 풀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지금 저런 일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저런 일 생기냐.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묶어버리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려야 될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묶어야 될 것이 있으면 묶어버려. 걱정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걸 보고 뭐라냐니까 기도를 한다니까요. 답답해하고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집중입니다. 아까 사회보는 전사님이 얘기를 하던데 기도하면서 얘기했던가요? 이게 집중이라니까요. 그럼 이 집중하는데 뭐에 집중했냐?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놔두고 말씀에 집중. 왜 말씀에 집중인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말씀에 집중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다가는 속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잡으면 절대 속지 않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은 거짓 영들에게 속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떻게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집중한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그게 마음, 생각, 영혼, 몸 이것이 하나로 되는 걸 보고 집중을 한다니까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갈등한 사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여러 가지 갈등 안 해요. 오직 뭐냐? 한 가지만 보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뭡니까? 한 가지만 보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상한 것이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 말씀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가면 말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온전히 한다고. 완전히 한다고. 그래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면 진짜 집중하면 되는데 어떻게 집중했냐? 마음, 생각, 영혼, 몸 이것이 다 하나로. 마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대면 그러려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 집중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더라도 집중 아니라니까요. 딱 마음에도 말씀만, 생각에도 말씀대로 생각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나로 집중하기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돼요. 우리가 뭐냐니까 그냥 소리 내서 뭐 성경을 막 읽는다든가 소리 내서 찬양을 하면 이게 조금 돼요. 조금 더 많이 돼요. 아까보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는데 뭘 하냐니까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을. 그래서 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 생각, 영혼, 몸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는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냐니까 그거 말씀에 내가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진짜 내가 복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때때로 뭐냐 그래 세상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있는 거지. 그런 일 온데 뭐 문제 될 거 있냐?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렇게 힘이 딱 되는 거 있습니다. 또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떤 게 딱 오냐 그러면요. 그게 딱 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구나. 그거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저를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뭐냐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되게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냐니까 말씀 딱 보니까 그래 아 아픈 게 뭐 상처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아프니까 뭐냐 그러면 더 길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좋은 게 되겠구나 이렇게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마음 생각, 영혼, 몸, 욕을 탁, 말씀에 딱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오게 되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1분 이상만, 한 10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뭐느냐 하면 완전히 탁,
힘 있고 행복한가? 자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했다는데도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 지난달부터 지금 집중했는데 이제 7월 한 달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집중을 찾아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이제 체질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치유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사건이 왔는데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